주관을 해줍니다. 한국 교회가 이게 진짜 그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쁜 놈을 하네. 성사국자라고. 내가 이따가 예수를 믿냐고 예배를 믿냐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그러면 예수를 안 믿냐고 성사국자라고. 내가 말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내가 묻는 거다. 자기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이런 관심이 없어졌다. 새로운 삶의 의미가 뭐냐 했더니 바울을 인용했겠죠. 그래. 과거에는 내가 육신과 더불어 살았는데 지금은 아주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육신과 더불어 산다는 건 뭐냐 했더니 뭐 섹스도 그렇고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섹스 하려고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섹스도 안 하고 테레비도 안 보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찾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실제로 자기 삶이 건강해졌다 이거예요. 한국 와서 교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이런 박수 친다. 참 위대하다 당신. 사실 그 참 재밌는 것이 기독교를 그들이 와서 한국에 전파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작은 돼지가 이사를 가는 건지 도축장에 끌려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돼지가 작죠? 작은 돼지들이 실려가고 있습니다. 이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야 번호가 1이 되겠네. 건강하게 잘 살다가 생을 즐기다 가기를 우리 돼지들한테 기원합니다.
사고가 안 되고 문제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나봐요. 앞에 레카가 그냥 아주 신나게 달려가네요. 저기 돼지를 싣고 가는 차를 따라갔더니 야, 돼지 막사 냄새가 아주 많이 나네요. 남이천 아, 남청주 톨게이트?